방송이 있잖아요. 야, 안 되래요. 우리는 의기투합합시다. 자, 합시다. 자, 합시다. 하나, 둘, 셋. 파이팅! 청소를 너무 안 해요. 뭘 그렇게 뭐 하나요? 방에, 그 방이 방공호예요, 방공호. 무슨 전쟁이 나도 네, 거기 라면도 무슨 한박스씩 있고. 네. 자기가 필요하면 존댓말. 네, 진짜. 자기가 배가 고프거나. 네. 그럴 때. 형 배고파요. 나 배고파요. 밥 사줘. 막 이런 거 하고. 안 사주면 표정 변해요. 밥 사줘, 안 사줘. 밥 사줘, 안 사줘. 다 죽을 말해, 제발. 생방송도 저희 노래하고 있잖아요, 제발. 노래하고요. 이게 캡처가 돼요, 이게. 남들이 다 다른 일 할 때 혼자 뒤에서 하는 게 제일 맛깔나는 거라고. 장점이 없어요, 지금 정말. 굉장히 피부가 밝아요. 저는 조증이라고 하죠. 눈을 밝은. 조증. 죄송해요, 그런가? 근데 지금은 너무 병에 걸린 사람처럼 있는데 무슨 말기 병인가요 그게? 물이 왜 저게 나 물이 저는 되게 물이 심하거든요. 근데 아 내가 저거 배치해졌다 이런 게 지금 여기를 밟은 거. 아 나 배고파. 달려와줘. 뭐가 좋아? 아 이 사람 왜 이러니까 좋지. 친한 척해요. 친한 척해요. 아, 얘 방송에서 잘 봤어요. 한번 봤으면서. 장난해요. 전 너무 부러워. 제가 저는 낯을 많이 가리고 남에게 먼저 말을 못 보는 스타일이라서 라디오에서 연기 정말로 잘해요. 그래서 실제로 저명 중에서도 제일 친구가 많아요? 아니요. 그런 거 아니고요. 얕은 친구들? 그런 거 있잖아요. 물질적으로 친한 친구들 그냥. 찜질방 친구들 막. 이상한 친구들 많아. 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뭐 돈 많은 친구들. 그치예요. 그러면 때리는 게 인사였어요. 오늘도 나오는데 안녕. 뽀뽀해달래. 세상에 나. 근데 정진이는 정민이한테 뽀뽀해주잖아요. 엄마 알았어. 해줘. 저희 신호가 있어요, 나름대로. 발로 한번 타고, 안녕? 잘 잤어? 이러면. 조증! 아무튼 정민이 정말 착한 아이고요.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고, 말 잘하는 거 정말 보기 좋아요.